자세.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도 준 연예인 정민 코치님과 함께 온포인트 레슨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뭔가요, 코치님? 오늘은 깎이 드롭인데, 네.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 말고 이제 중급자, 상급자분 되시는 분들이 아마 하셔야 될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게 제가 방금 주제를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초반 유수네요. 방송이 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한번 알려주시죠. 아, 깎이 드롭 할 때는 네. 이제 정면으로 맞으면은 이제 대각 드롭 같은 경우 할 때 몸이 대각으로 다 가거나 면이 대각으로 가면 이제 상대방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직선 스윙으로 해서 공이 대각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공이 더 날카롭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공이어서 셔틀이 가운데 있으면은 옆으로 긁어야 돼. 이 옆면, 오른쪽 옆면을 치는 순간에 긁어야 돼. 치는 순간에. 그 대신 처음부터 깎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스윙 잡아놓고 끝까지 따라왔다가 지금 여기 손목 있어. 네네. 여기서 깎고 나오고. 아 마지막에 깎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네. 근데 스윙을 네. 살살 하면 안 돼. 완전히 그냥 세워서 친다 생각하는 상태에서 네. 스매싱. 그냥 좀 센 스매싱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스윙해. 빠르게 깎아야 돼. 왜 빠르게 깎죠? 살살 깎으면 안 돼. 살살 깎으면 안 넘어가거나 삑사리 맞아. 삑사리 맞아. 일단은 이제 어차피 깎이 드롭 연습하실 때 많이 연습을 하시니까 약한 스윙 말고 그냥 아예 헛스윙해도 되니까 세워서 빠르게 스윙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연습이 되실 거예요. 아, 빠르게 스윙해라. 그게... 네, 그리고 많이 연습하셔요. 아, 그러면 깎이 드롭 같은 거 되게 날카롭게 들어가면 포인트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날카롭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쳐야 또 될까요? 빠르게 스윙해야 돼. 아, 그것도 빠르게 스윙이야. 빠르게 스윙은 답이네요. 아니, 네. 빠르게 스윙하는 게 이제 공을 앞에 두고 네. 공을 어떻게 잘 깎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깎는다. 네. 좀 그럼 얇게 깎아야 돼요? 아니면 좀 두껍게 깎아야 될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이 정도? 어, 되게 얇게 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 한 번에 네. 스매싱 하듯이. 아, 스매싱 하듯이. 맞는 순간 미리 그냥 세워서 이렇게 치면 안 맞아요. 헛스윙. 맞는 순간에 깎아주시는 아, 거예요. 스매싱을 하는 척 하면 또 해야 또 속으니까 상대방이 네. 같은 폼에 나와야 되는 거야, 스윙. 그렇죠. 같은 폼에 직선 스윙. 네. 직선 스윙인데 네. 그 대신 면은 확실히 깎아야 돼요. 네. 또 중급자들 이상의 깎이 드롭 좀 실수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직선을 이제 직선 깎이 드롭 하실 때는 네. 면이 살짝 밖에서 안으로 돼요. 밖에서 안으로. 대각으로 깎으실 때는 면이 이쪽으로 오죠. 근데 직선으로 깎으려면은 살짝 멈춰줘야 돼. 이 상태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선 깎이 드롭이 되고 네. 대각을 하려면은 면이 완전히 직선보다는 아. 면이 나오는 면이 살짝 대각으로 가요. 아. 직선, 대각. 대신 여기 나오는 스윙은 항상 똑같죠. 여기로 갈지. 여기로 그러니까, 갈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라켓이 어디 부러지는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그에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스윙이 똑같으니까 상대방이 네. 직선인지 대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반대편도 네. 똑같이. 네. 아, 반대편은 똑같이. 반대편은 다음에. 반대편은 다음. 역시 방송인입니다. 역시. 아니야. 자, 그러면 이 깎이 드롭을 한번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보실게요. 자, 네. 와. 자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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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죠. 날카롭게 들어오는. 이게.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힘 풀고 스윙을 빠르게 해야 돼. 스윙을 빠르게? 네. 손목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스윙을 빠르게. 스윙을 빠르게? 가볍게 잡고. 해볼게요. 잡아놓고 지금. 아, 이거 다시. 다시.
세워놓고 지금. 오. 하나 둘 셋. 야. 와. 예. 야, 자 그다음에 직선각기 직선. 자, 자 직선 안 한 지 오래. 자, 직선각기. 야. 더 길게, 더 길게. 어. 근데 여기 면에서는 완전히 밖에 사이드로 뺐을 때. 안쪽 깎는 것보다 바깥쪽 깎는 게 훨씬 더 좋아. 아, 바깥, 이게는 바깥쪽이 좋고. 네. 여기선 대각선이 좋고. 네. 아. 직선 하실 때 이제 따라가셔서 너무 사이드 했을 때는 좀 더 밖에서 깎아야 인인데 완전히 몸 다 나가고 깎아버리면 아웃이 많이 아웃이 나니까. 많이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깎이 드롭 한 다음에 그 다음 공격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깎이 드롭은 이미 공격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자세가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선 공이 짧아진 걸 대비해서 깎은 다음에 항상 가운데로 와서 끝낼 준비. 끝내기 스매시까지. 응. 끝까지 한번. 네. 네, 네 준비. 그러면 아, 둘, 셋. 아,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깎이 드롭. 그러면 짧은 거. 둘. 아, 한 번 더. 와, 대박. 면이 있으면은 옆에를 맞추려고 해야 돼. 밖으로 칠 때는 바깥쪽. 바깥쪽으로. 아. 그리고 항상 근데 많이 연습해야 돼. 깎이 드롭은 이제 게임 때 쓰려고 하지 말고 네. 항상 게임하기 전에 연습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안정적일 때 연습하시다가 네. 이게 점점 익숙해지시면은 네. 점점 이제 위험한 공, 빠른 공들도 한번 시도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점점 천천히. 기술이면 다 시도를 많이 하면 연습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것만 네. 보고 하기엔 어려우니까 항상 어. 직접 연습해봐야 느낌을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죠? 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민코치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안녕.